자, 이번에는 예, 교토사의 주구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교토사의 주구팽. 교토사의 주구팽. 교활한 토끼가 죽으면 예, 주구 앞잡이 개, 앞잡이 잘 달리는 개가 예, 삼긴다. 가마솥에 들어간다. 그런 얘기죠. 어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죠? 아, 이렇게 긴 말을 갖다가 응? 한자성어로 가르쳐 주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밖에 없겠죠. 어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아, 이게 바로 토사구팽이 되겠습니다. 토끼 토자에다가 죽을사, 토끼가, 날랜 토끼가 죽으니까 사냥개를 가마솥에 삼는구나. 알겠죠? 자, 그러면은, 어디서 나온 얘기냐? 자, 춘추 말기 원나라 법녀가 대부종에게 보낸 편지에, 자, 편지에 나는 새가 닿으면 좋은 활이 들어가고 날랜 토끼가 죽으면 달리는 개가 삼긴다. 원나라의 임금의 사람됨이 목이 길고 입이 까마귀처럼 생겼다. 환란은 같이 할 수 있어도 즐거움은 같이 할 수가 없다. 그대는 어찌하여 떠나가지 않는가? 라는 구절이 있다. 다음은 사기 회음후 전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자, 조한전에서 항우를 물리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이 회음후 한신이다. 한신 알죠? 항우의 초가 사라지자 유방에게는 한신이 가장 두려운 적이 되었다. 그래서 제거하고자 하는데 유방의 책사 진평이 제후들을 모이게 한 후에 한신을 잡으면 된다는 꾀를 내자 유방은 제후들을 진에 모이도록 한 후 한신을 사로잡으니 한신이 말했다. 한신이 원래 부하였죠. 부하장수 유방에. 과연 사람의 말이 말과 같다. 날랜 토끼가 죽으면 좋은 개가 삼기고 높이 나는 새가 없어지면 좋은 활이 들어가고 적국이 파하면 모신이 죽는다고 했다. 전하가 이미 정해졌으니 나도 삼기는 것이 원래 당연한 일이다. 이 말은 한나라 유방의 명장 한신이 전쟁이 끝난 뒤에 제거된 일을 나타내는 말로 유명하다.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도 있다. 물을 건너면 지팡이를 버린다. 자, 토사구팽 알겠죠? 지금 이 이야기에는 뭐 토사구팽만 나오는 게 아니라 조진궁장, 장경오회 이런 수거도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는 구밀복검 한번 봅시다. 구밀복검. 아니 아직도 구밀복검이 안 나와요. 아, 맨 위에 여기 있군요. 한번 손으로 짚어볼까요? 입구자, 꿀밀자, 대복자, 칼검자. 여기 칼 있잖아요. 칼 여기. 그렇죠? 자, 입에는 꿀을 담고 뱃속에는 칼을 지녔다. 이런 말인데 이제 말은 정답게 하나 속으로는 해칠 생각이 있다. 그런 얘기죠. 당서 이림보전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이림보는 현종 때 현종 황제가 사랑하고 있는 후궁에게 잘 보임으로써 출세를 하기 시작. 개원 22년에 부총리격인 중서성 문화가 되고 2년 후에 재상인 중서령이 된 다음 천보 11년에 그가 병으로 죽을 때까지 19년 동안 항상 현종 측근에 있으면서 인사권을 한 손에 쥐고 나라의 정치를 좌지우지했다. 그 결과 흥왕했던 당나라를 한때 멸망의 위기로까지 몰고 갔던 안록산의 난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그는 자기보다 잘난 사람을 가만히 두고 보지 못하는 질투의 화신이었다. 18사략에는 이림보를 평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다. 어진 사람을 미워하고
재주 있는 사람을 시기하며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밀어내고 내리눌렀다. 성질이 음험해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입에는 꿀이 있고 배에는 칼이 있다 라고 했다. 아, 이게 바로 구밀복검이군요. 자, 그 다음에는 구우일목. 이거는 뭐 진짜 유명한 흔한 말이네. 아홉 마리 소 중에서 일모 털 하나, 그렇죠? 그러니까 썩 많은 것 중에 극히 적은 부분을 갖다가 구일모라고 하는군요. 자, 한나라 7대 황제인 무제 때 오천의 보병을 이끌고 흉노를 정벌하러 나갔던 이릉 장군은 10배가 넘는 적의 기병을 맞아 초전 10여일간은 잘 싸웠으나 결국 중과부적으로 패하고 말았다. 그런데 이듬해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난전 중에 전사한 줄 알았던 이릉이 흉노에게 투항하여 후대를 받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를 안 무제는 크게 놓아여 이릉의 일족을 차명에 처하라고 언명했다. 그러나 중신을 비롯한 이릉의 동료들은 침묵 속에 무제의 안색만 살필 뿐 누구 하나 이릉을 위해 변호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이를 분개한 사마천이 그를 변호하고 나섰다. 사마천은 지난날 흉노에게 경외의 대상이었던 이광 장군의 손자인 이릉을 평소부터 목숨을 내던져서라도 국난에 임할 용장이라고 굳게 믿어왔기 때문이다. 그는 사가로서의 냉철한 눈으로 사태의 진상을 통찰하고 솔직 대담하게 무제에게 아뢰었다. 황공하오나 이릉은 소수의 보병으로 오랑캐의 수만 기병과 싸워 그 괴수를 경악해 하였으나 원군은 오지 않고 아군 속에 배반자까지 나오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패전한 것으로 생각되옵니다. 하오나 끝까지 병졸들과 신고를 같이 한 이릉은 인간으로서 극한의 역량을 발휘한 명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옵니다. 그가 흉노에게 투항한 것도 필시 훗날 황은에 보답할 기회를 얻기 위한 고육책으로 사려되오니 차제의 폐하께서 이릉의 무공을 천하에 공표하시오소서. 무제는 진노하여 사마천을 투옥한 후 궁형에 처했다. 세인은 이를 가리켜 이릉의 화라고 일컫고 있다. 궁형이란 남성의 생식기를 잘라 없애는 것으로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이었다. 사마천은 이를 친구인 이만에게 알리는 글에서 최하급의 치욕이라고 적고 이어 착잡한 심정을 이렇게 쓰고 있다. 내가 법에 따라 사형을 받는다고 해도 그것은 한낱 아홉 마리의 소 중에서 털럭 하나 없어지는 것과 같을 뿐이니 나와 같은 존재는 땅강아지나 개미 같은 미물과 무엇이 다르겠나. 그리고 세상 사람들 또한 내가 죽는다 해도 절개를 위해 죽는다고 생각하기는커녕 나쁜 말 하다가 큰 죄를 지어서 어리석게 죽었다고 여길 것이네. 사마천이 수모를 당하면서까지 살아가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당시 사마천은 태사령으로 봉직했던 아버지 사마담이 임종할 때 통사를 기록하라고 한 유언에 따라 사기를 집필 중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사기를 완성하기 전에는 죽으려야 죽을 수도 없는 몸이었다. 그로부터 2년 후에 중국 최초의 사서로서 불후의 명저로 꼽히는 사기 130권이 완성되어 오늘에 전해지고 있다. 여기까지.